무려 400명의 경력이 투입된 사건입니다. 오. 마지막 얼굴이 아직도 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. 자정이 간 넘은 씨가 딸이 날도 없이 제 차를 끌고 나간 것 같은데 자기 차를 두고 어머님 차를 타고 굉장히 급히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1시 52분쯤 새벽 5시경에 오후 4시 48분경에 또 주유소를요? 수사가 지연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건데 차 트렁 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. 야. 그런데 이웃분들이 범인을 한눈 알아봅니다.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맞은편에서 했었습니다. 아 진짜. 그건 어떤 심리지? 마을 뒤편에 있는 야산인데요. 사람 뼈가 있어요. 어? 어휴. 벗겨 보니까 빨간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는 겁니다. 또 뭔가 불안하다니고 벌써 싹 스치고 갔거든요. 아유. 시신이 발견되고 신원 확인만 이미 2년이 지난 거예요? 근데 이상한 건 돈을 전부 한 계좌에다가 송금을 했더라고요. 아주 의외의 인물. 어? 아가 갑자기 왜 튀어나옵니까? 그게 제일 끝이거든요. 만나자마자 벗자 화투지 달면 가만두지 않겠다. 아, 반응이 너무 궁금한데. 야, 눈 돌지. 극한 직업이야 진짜. 즐겨봐 이 채널.